다음은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 사무총장이자 아이 어워드 행사를 이끌고 계신 유인호 위원장께서 2015년 스마트 앱 어워드와 인터넷 에코 어워드 행사에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 전문가 협회 사무총장 겸 앱어워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시상식 참석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시상식이 이까지의 간단한 경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두 시상식은 2010년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창설되면서 지난 6년간 꾸준히 발전해온 본 협회를 대표하는 시상식입니다. 인터넷 에코 대상 시상식은 풍요롭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여러 기업들과 서비스들에게 시상을 하는 시상식으로서 인터넷 비즈니스와 인터넷 상생, 인터넷 서비스, 기술 혁신, 사회공헌 등 분야에 혁혁한 공로로 기여한 기업들에게 시상하는 시상식입니다. 또한 스마트 앱 어워드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새롭게 개발되거나 업데이트된 스마트 앱들 중에서 각 분야별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스마트 앱들을 평가 선정에 시상하는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 스마트 앱 시상식입니다. 올해 시상식에는 각 분야별로 올 한 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터넷 기업들과 스마트 앱들을 후보로 등록받았고 총 350개 업체가 후보 등록에 참여해서 인터넷 분야 실무자 3인으로 구성된 3천여 명의 평가위원들과 각 분야별 전문평가위원 및 최고평가위원분들께서 함께 평가에 참여해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온라인 평가를 통해 각 분야별 최고의 인터넷 스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식 웹사이트에서 수록되어 있는 수만 개의 평가글들이 증명하듯이 본 시상식은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인터넷 실무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수상작을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결과들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상식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평가 모델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특히 스마트 앱 어워드는 후보로 등록된 모든 스마트 앱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순위 평가 점수 및 평가 글들을 모두 인터넷상으로 공개함으로써 수상작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각 스마트 앱의 우수성과 문제점 및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 전달해 주었고 향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귀중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평가위원들은 후보로 등록된 여러 우수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서비스의 새로운 트렌드와 최신 기술들을 배우기도 하며 타인의 평가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익히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 시상식은 시상식 평가에 참여하는 경험만으로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최신 모바일 서비스의 트렌드와 특징들을 한자리에서 둘러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갈수록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협회 사무국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평가 의견들을 정리하여 스마트 에버워드 평가 보고서에 수록해 각 서비스 담당자분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총 30여 개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와 평가 의견들 뿐만 아니라 동일 분야 후보 평균 점수와의 비교 데이터까지 수록되어 있어 각 서비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다 발전된 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상식 평가의 미래지향적인 모델이자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권위와 신뢰의 새 장을 개척해온 본 시상식은 앞으로도 더 공정하고 발전적인 시상식 평가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분야 시상식을 넘어서 세계적인 시상식의 새 장을 개척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인터넷 전문가협회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발전과 인터넷 분야 실무자 여러분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수상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자랑스러운 인터넷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연말과 더 나은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회의 경과 보고였습니다. 유인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스마트 앱 어워드 시상식은 그 어떤 시상 행사보다도 수상자가 결정하는 평가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며 또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앱 어워드 평가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또 오늘의 시상식을 위해 준비해온 인터넷 전문가 협회와 스마트 앱 어워드 위원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